남부순환도 인근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견인해 온 차량 한켠에 전동킥보드 수십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았던 겁니다. 하루에 견인되는 거는 한 20대 정도요. 당일 회수해 가요. 지금부터 견인 차량에 탑승해서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한 현장에서 견인하는 장면을 함께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가지런히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 진입로 또는 인도 한가운데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입니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킥보드를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세워놓으면 느껴요. 그걸 한쪽에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걸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를 견인 대행업체 직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위반 신고를 한 뒤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 보관소로 견인합니다. 견인료 4만 원과 경과시간 30분마다 700원의 보관료가 추가됩니다.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견인에 대해 전용 주차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아무 데나 세워놓고 너무 아 보기에도 미관상도 너무 그렇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거리 이런 게 막 많으니까 당연히 견인도 해가지고 좋겠다고요. 지난달 중순부터 동작과 송파, 성동 등 6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견인은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시 견인 구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불 로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10m 이내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동 킥보드의 방치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견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이런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가 5만 5천 대에 달합니다. 크게 늘어나는 공유전동 킥보드 수요에 맞춰 안전, 질서 모두를 채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오도현입니다.